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오늘은 두부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집에서 두부를 많이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놓고 잡수셨대요. 제가 조금 변형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를 썰어 보겠습니다. 두툼하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프라이팬에 불을 붙이고 이제 두부를 구울 거예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부으세요. 노릇노릇하게 아주 맛있게 구워주고 있죠? 이렇게 면이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주세요. 두부를 구워서 잠시 식혀보겠습니다. 장아찌에 들어갈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멸치를 냉수에 4시간 정도 담가 놨어요. 멸치 육수 내는 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노랗게 잘 우러났죠? 다시마에 한 입. 불을 켜보겠습니다. 대파. 육수가 이제 다 끓여졌어요. 불을 끄고 건져내볼게요. 진간장을 부어보겠습니다. 설탕을 넣겠습니다. 한번 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멸치 육수를 냈는데 멸치 육수가 좀 짤 수도 있으니까 이때 간을 가감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너무 짭짤한 건 싫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익혀가시면 됩니다. 자, 간을 보겠습니다. 저는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두부를 식히면 두부가 단단해지죠? 네. 지금 아직도 약간 미지근해요, 우리 거는. 근데 단단하게 식힌 다음에 써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장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는 거예요. 밀폐된 이제 그릇에 대해서 딱 보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루 정도 지나면 이거를 건져서 무쳐 잡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무쳐 볼까요? 이렇게 담궈 놓은 이제 두부 장아찌를요 이렇게 건져요. 그리고 간장물을 쭉 빼는 거죠. 두부 세일할 때 사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밑반찬데요. 원래는 하루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네. 무쳐먹는데 지금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원래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더 까모름하게 색깔이 입히겠죠? 이렇게 해갖고 참기름을 조금 넣고요. 통깨 솔솔솔솔 뿌리고 파마늘 해서 이렇게 무쳐요.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돼요. 두부 장아찌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세일할 때 좀 많이 구매하셔다가 이렇게 맛있게 밑반찬 해놓고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